기도 올립시다. 야곱을 택하시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여,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명령하셨으나 선악과를 먹은 야곱들이 하나님께 나오기를 꺼려하고 뒤로 돌아가서 마귀한테 속아서 살고 있나이다. 이 큰 죄를 없애려고 주님이 오셔서 대신 죄값을 받으시고 용서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택한 자를 이끄시나이다. 야곱의 왕이신 예수여, 에서는 절대로 구원할 수 없고 야곱의 죄만 책임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 보내시고 건세 주시고 다시 오실 때 세마포 입혀서 신부를 삼으시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 선택받고 싸우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생각을 버리고 오직 기록한 말씀을 읽고 들으며 따라가서 시온산의 남은 이스라엘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겔 4장입니다. 4장은 하나님의 3대 명령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세 가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첫째는 부패한 교회를 에워싸는 그림을 그리라. 눈에 볼 수 있게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 사마리아 유다 두 나라의 죄를 담당해야 된다. 이것이 두 번째, 죄에 대해서 연대를 정하시고, 세 번째는 먹기 어려운 음식을 먹으라. 포로가 됐으니 자유가 없다. 그래서 원수가 시키는 대로 고생의 떡, 고생물을 먹어야 됩니다. 자, 1절, 너 인자야. 에스겔이 인자입니다.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박석을 가져다가, 박석은 흙으로 구운 기아장입니다. 봤지요? 옛날 기아장 봤지요? 거기다가 돌멩이로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네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문제는 예루살렘이요, 솔로몬 성전이요, 다윗 왕국이요, 아담 후손들입니다. 왜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하고 죄를 짓고 잡혀가고 창피당해야 되느냐면요, 선악과 때문에 그래요. 그 성읍을 에워싸라. 이제 이 성읍은 끝났다. 70년 동안은 회복이 없다. 운제를 세우고 토둔을 쌓고, 토둔은 흙으로 뚝을 쌓는 거예요. 운제는 사닥다리. 진을 치고 공성태를 둘러 세우고 또 전철을 가져다가, 전철은 철판이요, 후라이팬 같이 이게 철로 만든 판인데,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성을 삼고 성을 향하여 에워싸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여기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가르칩니다. 유다가, 유다만 아니고. 그러니까 모리아 산에 아브라함의 축복을 부어줬더니 용이 뺏어갔다, 그 말이죠. 자, 그럼 하나님이 에덴 동산 만드시고 뭐라 했어요? 보기 싫다, 좋다. 보기 좋다. 힘이 좋다. 하나님 편은 그래요. 근데 인간들은 좋지 않아요. 뱀한테 끌려갔어요. 그게 좋은 겁니까? 그럼 하나님이 왜 좋게 만든 걸 뱀한테 끌려가게 만들었냐?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 뜻은 인간이 몰라요. 더 좋은 걸 주려고 에덴을 만드셨는데 인간은 몰라요. 그래서 아담이가 뱀에 끌려간 것이 이유가 뭐냐? 뭐요? 왜 끌려가세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만들었어요? 끌려가게. 이유란 이유. 예? 이유. 모르겠어요? 성경 찾아요. 요한복음 9장. 이유가 이유요. 모든 사건 이유가 있다니까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당신이 만든 에덴 동산이 무너졌으니 다시 세워야 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동안 복음을 전하시는데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창조자입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 아이가 태어났는데 소경이라. 병신이죠.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나비요 선생님이요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 오니까. 분명히 죄지만 소경이거든. 응? 병신 되거든. 뭐 죄지만 죽잖아요. 이거 바꿔 말하면은 아담이 선악 까먹은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그 말이요. 예? 그런데 자기 오니까 그 부모니까 이 소경이 눈이 못 보게 된 것은 자기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물어봤어 제자들이. 예? 여러분 누구 죄 같아? 예? 부모 죄? 틀렸어? 예수님 그렇게 안 가르쳐줬어. 누구 죄? 자기 죄? 그것도 틀렸어. 누구 죄? 그것도 대답 못하면 세일 중앙교회 다닌다고. 그 답이 있어요. 예수님 답을 했어요. 뭐라고? 봐요. 정답이 여기 있어요. 응? 이 소경의 죄가 응? 눈이 어두워졌는데 자기 오니까 그 부모 오니까 3절 봐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겠어요. 예? 그럼 아담이 선악 먹은 거 아담이 책임이 없다 이게요. 무슨 책임이냐?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 여기 답이요.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아담을 그렇게 만들었다. 아담이가 완전하면 선악 안 먹어요. 뱀 안 따라가요. 그럼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요. 예? 도와줄 일 없고 죄 문제도 없고 예? 하나님과 아담은 남남이야. 따로따로 살아야 돼. 그럼 창조 목적이 틀린 거예요. 예? 농사꾼이 농사 지을 때 자기 논을 관리해요. 예? 알곡 심고 쭉쭉이는 뽑고 잡초는 뽑고 그게 농부의 일이요. 그럼 에덴 동산에 잡초가 나왔거든요. 예수님이 반매로서 반매로 예? 이 땅을 다시 예, 좋게 만들려고 했었다 그 말. 그렇게 아무 사람의 죄가 아니고 아버지 뜻이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 경영이다. 아버지가 그렇게 했다. 그 소경이 소경된 것은 부모 죄도 아니고 자기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려고 했다 그 말이에요. 답이 나왔죠. 예. 그 우리 아담 하와가 약해서 넘어진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는 당신이 찾아와서 죄를 위해서 죽는다 그 말.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사랑. 그럼 예루살렘이 이제 두 번째 무너졌는데요. 자 아담이 무너지고 나서 모리아산을 제2 에덴동산 줬어요. 제2 에덴동산. 근데 뱀이가 또 무너뜨려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 공의로서 430년 심판합니다. 4절 보세요. 이스라엘 족속의 이스라엘 열지파 제약을 당하되 네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그럼 아담의 범죄 타락으로 고통, 이제 땀 흘리고 응? 먹기 살기 힘들어. 여자는 해산 고통하고 죄를 지었으니까 고통받아. 그러나 그 고통받았다고 죄가 없어진 건 아니에요. 예? 죄는 남아있는 거예요. 그 죄를 뿌리 뽑는 것이 십자가 도. 또 몸의 죄는 야곱의 도. 그 하나님 그거 주려고 아담을 그렇게 넘어지게 만들고 솔로몬 성전도 넘어지고 다윗의 기름 부음도 효과가 없고 뱀을 못 이겼어요. 그래서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이 찾아오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연대가 그래서 390년 40년이 나와요. 5절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네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횟수가 날수요. 그 연이 1로 이제 여기 묵시가 나타났어요. 그 391이라. 그러면 390년이 되죠.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490명의 수가 차거든 이번에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자 이스라엘은 왼쪽이고 유다는 오른쪽 이스라엘 족속 이스라엘은 열 지파입니다 유다는 빠지고 죄악을 당하되 네가 넘는 에스겔이가 실제로 이제 묵시로 이제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응?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죄 범죄한 횟수대로 네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490일이니라. 고통이 크지요. 그 이 고통을 전부 모아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끝을 맺었어요. 그 십자가 고통은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무겁습니다. 아담의 죄부터 이 지구에 태어날 사람 모든 죄를 구약, 신약 다 짊어지는 예수님의 무거운 십자가. 그 십자가 의의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사랑이요. 인간이 저지른 죄를 몽땅 묶어서 예수님이 다 맡았다, 담당했다, 그 말이에요. 그 이런 죄 짓고 고통을 안 당하면요. 죄가 뭔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병들면 몸이 아프지요. 고통스럽지요.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도 병이 나면 깨끗해지죠. 예. 이 죄병, 영혼의 고통, 육체의 고통.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제 열지파는 몇 년? 391, 390년이 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우편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네게 40일로 정하였나니, 이것이 이제 예레미야는 70년인데, 여기는 40년인데, 여기 1일이 1년이거든요. 40년인데, 벌써 재앙이 30을 지나갔다. 예? 그 70에서 30 빼면 남은 게 40이죠. 그럼 390 더하기 40은 430년이죠. 이렇게 맞춰놨어요. 그래서 율법에서 신명기 32장 7절에 모세에게 너희는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모르면 아비에게 물어보라 했어. 연대에 대해서 주요성. 그럼 아담 타락 이후에 하나님이 지하게 막 번성하는데 노아에게 도저히 눈 뜨고 못 보겠다. 하나님 성계라고 셋을 줬더니 가인의 딸들에게 장가를 가서 하나님 화를 일으키니 이것들 물로 다 청소할 기다. 120년 있으면은 이 지구는 물속에 잠긴다. 연대를 정했어요. 예? 그대로 됐어요? 됐어요. 120년. 예? 그러고 아브라함을 이제 셈의 장막에 아브라함을 보내가지고 하나님 친구 삼으시고 가나안 복지로 모리아 산으로 끌어냈어요. 그래서 갈대아 우리에 살던 아브라함이 유브라드 강을 건너와서 하나님 약속의 땅에 와서 복을 받았어요. 무슨 복이요? 너의 씨가 하늘의 별수같이 땅의 모래같이 많아지고 너의 씨를 통해서 천한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했어요. 그 씨가 이삭이 아니고 하나님 아들 예수가 씨라요. 생명의 씨. 그래 2000년 후에 예수가 마태복음에 태어나셨다고요. 그 성경의 연대 예언은 사람 머리로서 이해를 못해요. 너무 크고 방대해서 그 하나님은 시간이 없으니까 어제 오늘이 동일해요. 우리는 시간의 제재를 받잖아요. 그래서 다윗왕국이 무너지는데 핵심이 여기 에스겔 4장에 430 12지파의 죄값을 치르려면은 430년 걸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열왕기에 보면은 사마리아가 아수르에게 잡혀가요. 세 번 잡혀가요. BC 771년, 740년, 721년 세 차례 잡혀가서 390년 참명 돌아와요. 그 다음 유다는 바벨론 잡혀가서 70년 그 에스겔 당시는 아직 40 남았으니 40년 지나가면은
수르바벨 돌아와요. 그래서 에스라 1장에 파사방 고레스가 하나님이 불러냈어요. 이제 네 시대가 됐으니 바벨을 먹고 자르고 예루살렘을 회복시켜라. 그래서 회복을 시켰어요. 그래서 수르바벨 돌아서 536년에 돌아와서 20년 만에 성전을 지었어요. 16년은 성전이 중단됐고 학계 서거라의 명령에 다리오 왕 2년 구의사의 지대를 놓고 다리오 왕 6년 12월 3일에 마쳤어요. 성전은 끝났어요. 근데 성각이 없어요. 그 80년 후에 세 번째로 온 사람이 에스라 느헤미야인데 느헤미야가 와서 50일 성각을 건축해서 다리오 왕 6년 12월 3일 플러스 52는 정월 24가 나와요. 알았어요? 그것이 세일의 큰 전쟁이요, 성전 건축이 됩니다. 그래 놓고는 사마리아는 좀 늦게 와요. 390년이 길기 때문에. 그래서 스룹바벨이가 유다의 총독으로 와서 유다 총독이면 12지파도 포함돼요. 그래서 에스겔 37장 15절에 에스겔아 너희 뼈다귀들에게 말씀을 전해봐. 전했더니 이 뼈다귀들이 말씀을 받아먹고 막 큰 군대가 되어 힘을 얻어서 그 생기를 줘봐. 구름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재림 때 될 세계적인 12지파의 회복인데 유다 막대기에다가 에브라임 막대기를 두 개를 묶고 하나가 되게 해라. 명령이요. 그것이 인치는 역사. 유다가 먼저 일을 가지 나오면은 12지파가 다 1만 2천 명씩 인을 맞고 변화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나라가 하나가 되고 한 임금, 한 목자 다윗이가 통치한다 그랬어요. 그럼 다윗은 에스겔 때 땅이 없어요. 죽었어요. 그 하늘에 다윗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 오신다. 이 엄청난 예언의 회복. 누가 압니까? 오늘까지 이렇게 내가 전하는 말이나 들어보진도 없고 그런 책자도 보지 못했고 소식 못 들었어요. 내 혼자 하는 거 지금요. 알았어요? 그 여러분은 감은 잡긴 잡지. 그 자꾸 들으면 돼. 자꾸 들으면 이슬비도 옷이 젖어요. 그래서 연대는 회복의 연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시지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자 40일로 정했는데 1일이 1년을 했죠. 예, 그래서 이 연대는 특히 다니엘서에 많이 약속했어요. 다니엘 4장부터 12장까지 어제 어떤 사람이 1345일이 지나면 새 시대 갑니까? 그래요. 그러면 10일 안에 언제 나요? 그건 모르지요. 그 당신 누구요? 나요? 주시요. 당신 그 알아도 새 시대 못 가. 당신은 계속 12장에 죄를 지어서 그 회개 못하면 당신은 새 시대 못 간다니. 그 연대 알 필요 없어. 하지 마. 내 전화로 야단 쳤어요. 그 새 시대 가고 싶은가 봐, 그래도. 예? 자기가 해를 본 제자래. 그 나보고 그래. 목사님 내 없으면 일 못해요. 같이 손자 가져켜. 답답한 여자 참. 그 뭐 귀신이죠? 그 귀신이지 대단해. 예? 나하고 손잡고 똥멍이 사자케. 자, 8절에요. 아니지. 7절에 너는 또 에워산 예루살렘을 이 세 번째 역사인데요. 첫째는 그림 그리고 두 번째는 연대 날짜를 말하고 세 번째는 음식을 아주 나쁜 거 먹어야 돼요. 좋은 거. 응? 고생의 음식. 예루살렘을 향하여 응? 팔을 벗어매고 응? 예언하라. 이 에스겔서 예언하라는 거요. 그 2장에서 두루마리 책을 먹었죠. 재앙의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 들어간 책을 먹었다. 그럼 은혜의 책은 왜 안 먹느냐? 그걸 벌써 지나갔다. 예수 와서 6월절이 이뤘으니 이제 남은 거 초막절만 남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그 에스겔은 자유 몸이 아니요. 하나님 종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말도 못해요. 응? 말도 못해요. 하나님 입을 열면 열이 되고 기다리면 기다려야 되고
우리 재단은 그런 재단이에요. 하나님의 수르바벨에 이렇게 도장을 주고, 그 내 도장이지. 내 도장은 내 거야. 내가 너를 쓰는 거야. 그게 수르바벨 종이요, 종. 아무런 일을 못해요. 하나님 하신다, 그 말아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내가 온 것은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 뜻이야. 예? 그럼 우리 이 말씀 받고 많이 떨지는데요. 그 이유가 있어요. 히브리 6장 보세요. 히브리 6장. 이 빛을 받았다고 다 열매가 안 돼요. 예? 떨어져요. 히브리 6장. 구이사 뭐 동방에서 아마 듣고 왔잖아요. 우수수수 떨져요. 거기 이사야 17장 감나무 흔들면 다 떨지고 2, 3개, 4개 남아요. 자, 히브리 6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에, 그리스도 도는 말씀대 예수인데요. 초보를 버리고, 초보란 것은요, 율법이 그리스도의 초보요. 예? 초등학문이요. 죽은 행실로 헌신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율법이 끝을 못 맺는다. 율법의 완성은 예수가 하는데 옛날 생각하지 말고 예수께 나오라. 3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4절 한번 비침을 얻고, 예? 갈릴리 빛을 받았잖아요. 다 떨어지고 120명 안 떨어지고 120명 오순절에, 예? 우리 구의사재단 빛을 받았잖아요. 예표로 다 떨어지고 또 순회재단에 와서 빛을 받았잖아요. 다 떨어져요. 서울서도 떨어지고 지방서도 떨어지고 이 말씀을 끝까지 못 따라가요. 왜요? 하나님을 앙망 안에서. 여기 신앙. 1절 그랬죠. 하나님께 대한 신앙. 믿을 신 바라라. 하나님 안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고 자꾸 사람 눈치만 보니까 떨져요. 한번 비침을 받았어.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말씀을 체험됐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성령도 받았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예? 맛봤어요. 이 세 일을 맛봤다고요. 그런데 타락한 자들은 타락이 뭐요? 떨어졌어. 요 감이 떨지면 뭐가 돼요? 예? 돼지밥이 되지. 감이 떨지면, 사과가 떨지면 또 주워다가 돼지밥 준다고요. 이 자연 계시에서 꽃이 피고 열매 맺잖아요. 다 결실 못해요. 거의 다 떨어져요. 남은 게 얼마 안 돼요. 배도 떨어지고 다 떨어져요. 그 가을에 가서 햇빛을 받아서 결실되면은 그게 상품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예? 그 열매요. 그럼 하나님이 아들을 보냈는데 사람들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떨어질 사람, 열매 될 사람 이미 결정이 됐어요. 그 에서는 이미 안 되고요. 에서는 갈로 바깥이고 야곱이가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결정이 됐어요. 평신도로 갈 사람, 또 영혼구원 받을 사람, 또 육체구원 종족, 또 왕권 이미 결정이 된 거예요. 그래 일한 대로 따라준대. 일한 대로. 예? 하나님 하늘에서는 계획표가 서 있는 시간표가 정해졌는데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제멋대로 살아, 제멋대로. 그 성령인도 따르면 되는데 사탄이 끌고 가. 사탄이가 쓰고 버리는 거예요. 가르주다 같이, 사울왕 같이. 예? 근데 그 사람 유명한 사람들이요. 예? 말 잘하고, 예?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근데 하나님이 안 써, 버려. 하나님은 예수님과 대하세요. 예수님 같이 겸손하고, 온유하고, 예? 낮아지고. 어? 당나귀 새끼 타고 지리같이 짓밟히고 그런 사람 쓰지. 목소리 큰 사람 안 쓴다고요. 타락했어요.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다 했어요. 떨어지면 끝장이야.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 욕을 보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이 어떤 책이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고 아버지가 어떤 책인데 이 책을 그렇게 무시하고 등한히 여기고 다른 천사 하나님을 없인 여기면 되겠습니까? 예? 말이 안 되지. 예? 어떤 책인데? 왕권 책인데? 하나님이니 왕권인데 그걸 무시하고 네 마음대로 나왔다 들었다 하면 되냐 이 말이요. 이런 사람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아요. 불쌍하지. 그래도 이번 살아서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나는 세일 안 믿습니다. 그래. 오나 좋다 안 믿으면 네 손이지 내 손이냐? 그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나는 세일을 안 믿습니다. 그래. 아, 세일이 네 거냐? 하나님 거지. 안 믿으면 너는 국물 없다 이게요. 그 어떤 일 있어도 세일 따라가야 되죠. 그래야 신앙이지. 하나님 아는 게 신앙 아니고 믿을 신 바라라는 자야. 믿고 바라봐야 돼. 그래서 이사야 40장 27절에 원통한 야곱만 가요. 하나님이 왜 야곱에게 원통을 줘요? 세임 주려고. 근데 원통이 올 때에 하나님 바라봐야 되지. 나안 믿어 가면요. 하나님이 딴 사람 택하는 거예요. 그딴 사람 그 자리에 집어넣어 쓴다고요. 예? 그 자리 바꿈. 육적 이스라엘이 1500년 율법을 줬어요. 하나님이. 예수 만나라고. 그 예수님 보니까 예수가 막이라케. 그래서 잘라버리고 이방을 이스라엘로 다시 택한 것이 마태 8장 11절 아니요. 예? 오늘 필요상 교회요. 들림 못 받아요. 왜요? 세일을 버려요. 그렇게 하나님도 버리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시대마다 종을 보내요. 율법의 대표는 모세 맞지요? 근데 가나안에 두 명만 갔어요. 왜 안 믿어, 모세를? 모세가 하는 말이 거짓말 같아. 허 벌판에서 뭐든 적각구리는 가나안 목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 예? 그 어른도 다 떨어지고, 20세 미만은요. 미성년자예요. 그래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서 여호수아 갈렙에게 붙여서 가나안 족속이 되게 했단 말이죠. 들어가서 그게 출애굽 역사 우리 거울이고 은혜 시대는 예수님이 직접 종으로 왔어요. 창조자가 높으신 분이 낮아져서 그 갈릴리 나사렛 동네 사시면서 30년을 묻혀 사시면서 때가 되니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나는 위에서 왔고 너희들은 땅에서 났어. 너희가 믿는 아버지가 내 아버지고 내 아버지가 내 속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하고 나하고는 하나야 하니까요. 미쳤어. 그래. 미쳤겠죠. 미친 것도. 아, 더벙거리 총각이 요셉의 집에 사던 예수가 나는 위에서 왔다. 그게 누가 믿어져요? 그렇게 내가 너 엄마 아빠 아는데 너 왜 거짓말이냐. 너 참남되게. 그래도 위에서 왔어. 예? 그래도. 근데 베드로는 끌려. 마음이 끌려. 응? 그 예수님 마음이 끌려. 그 직접 만나봤잖아요. 고기도 못 잡을 때. 예수님이 야 그물을 깊은 데 내려봐. 아 틀려서요. 내가 업으로 뼈가 굵었는데 무슨 올 밤에 지금 바람이 이상해 불어가지고 고기 안 잡혔는데 이 밤에는 고기는 얕은 데로 와서 먹이를 찾는데 당신은 누군데 깊은데 고기 없는데 거기 그물을 내라고 시킵니까? 안 들어요. 그러면 끝장이야. 근데 베드로 지 생각 버리고 그 예수님 말씀에 끌려 마음이 이상해 끌려. 그래서 내가 밤새도록 못 잡았지만은 당신의 말씀이 끌려서 그물을 내리니 많이 잡혔다. 그래서 능력이 나타나는데 베드로 손들었어요. 물러가세요. 당신은 나보다 높으십니다. 알았어요. 가기는 내가 너에게 열쇠 주려고 찾아왔는데 네 고기 잡아 장사에서는 육체만 살다 죽지만은 이제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을 전도하는 그물을 줄 테니까 나와 같이 가자 하고 갈 때 따라갔어요. 어장도 버리고 처자식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혼자 간 거야. 어쩌려고 그럽니까? 어쩌려고? 아, 가자는 그분이 내 가정도 책임지겠지. 예? 여러분, 우리 이 목사님도 세덕교회에서 목회할 때 계룡산에 기도를 할 거예요. 9월 달에, 4일 날. 하나님이, 야,
너 오늘부터 네 교회 사표 내고 내 집을 좀 지어야 되겠어. 걱정 마라. 네 처자식 내가 다 맡아서 먹인다. 했단 말이오. 그 말씀에 그 베드로 똑같아. 계시록 전에 사명이 있는데 너 예표지만은 네 가정 처자식은 내가 다 책임진다. 그러니까 내일 하라. 그리고 불이 붙었는데 명령이 났는데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8달 동안 70평 석조 건물을 지었다고요. 그 집을 다 지어놓고 5월 15일에 기호를 세우고 네가 이겼다 하고 그리고 12월 달에 나를 데리러 왔더라고요. 최수미가 데리러 와서 따라갔는데 내가 새 이름을 받고 7년을 거기서 공부를 했다고요. 뭐 잘못된 게 있어요? 말씀 따라왔는데 예표가 오락하게 순위 갔잖아. 그게 41장 25절이요. 무슨 성경이요? 이사야. 한 사람은 어디서 와서? 북방에서. 한 사람은 해돋는 데서. 딱 맞았지요? 그거 어떻게 맞춰도 그걸 맞출 수 없어. 하나님 시간표를 짜놓고 딱 맞춰놓은 거예요. 그 연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줬는데, 언제 줬는데? 430년. 딱 맞췄거든. 그게 출애굽기 12장 몇 절이요? 430년. 40절에 모세에게 야, 너 애굽 그 단지가 이제 나올 때가 430년이다. 그래서 요셉이 30년 먼저 들어갔잖아요. 그 400년, 30년. 그렇죠? 그 오늘 본문에 다윗왕국이 또두 번째로 또 무너졌다가 또 430년 수레뼈로 돌아온다 이 말이요. 그 마지막에 예수님이 회복도 430년이다. 자, 말라기 1장 10절에 예수님이 성전문 다락했죠. 왜? 끝났으니 닫자. 더 이상 못한다. 이제 완전한 회복이 올 것인데 400년 있으면 간다. 그래 말라기가 예수 나기 전 400년 전에 예언을 받았단 말이요. 근데 요한복음 10장 7절에 예수님 이런 말씀했어요. 나는 그때 예수 나이가 30살이요. 그럼 400년 더하기 30살은 얼마요? 430년이죠. 나는 양의 문이다. 이 문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내가 책임지지만은 다른 데로 들어오면 절도의 강도라 했어요. 알았어요? 그 예수만 문이지 예수 외에는 문이 없다. 그래서 문성명에게 예수라면요. 이만해가 예수라면요. 거짓말 참말이요. 거짓말이지. 요한복음 10장 7절 보니 거짓말이야. 예수 외에는 예수가 없어요. 예? 근데 무슨 문 예수, 방 예수, 이 예수 가면 안 되지. 그 이상하게 한국에 예수가 50명 왔어요, 가짜가요. 또 계급 올라가서도요, 여자가 또 하나님 와서 장기일전 하나님 이렇게 또, 하나님 교회. 미친놈들이야. 그 완전히 미쳐서 제정신이 아니요. 몸은 몸인데 속에 영이 마귀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유대인들보고 계세요. 요한복음 10장 26절에 너희는 내 양이 아니라 딱 잘라서요. 뭡니까? 율법을 받았는데 왜양 아닙니까? 예수를 못 만났으니까 율법이 무용지물이지. 율법의 목적이 뭐요? 구원이 아니에요. 예수가 구원이니 만나보라는 거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 만났죠. 갈릴리 예수를 만났다고요. 어디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뒤집어졌지요. 항복해서 살려만 주세요. 살려 달달달 떨면서 그래서 아나니아에게 안수받고 백내장도 벗겨지고 그 사도가 돼서 갈라디아 6장에 나는 십자가를 졌어. 내 몸에 흔적이 있어. 나는 십자가밖에 몰라.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십자가 종이 됐다고요. 그것이 430년이 보세요. 자, 말라기 때문 닫고 예수가 문으로 와서 문 열고 십자가 이겼지요. 계시록 6장 1절 2절에 이기고 또 붙어서 또 이겨. 이기고 또 이겨. 이기고 또 이긴다. 흰말 탄 자가 면류관을 받고 하늘같이 이기고 또 이기산다. 그 연속이라요. 그게 430년 연대가. 세상 연대에 2000년이 넘었지만은 하나님은 계산 그리 안 한다니까요. 계산 방법이 카이로스 시간이요. 눈 깜짝 새. 딱딱 점의 시간. 점 찍고 붙이면 연대가 돼요. 그 70일에도 490년인데 다니엘 9장에 7일에 62일에 한일에 이렇게 세 개를 붙이면은 70이라고 되는 거예요. 계산 방법이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는 세상에 타락했기 때문에 시간의 개념이 우리는 크로노스라는 것은 계속된 시간이요. 1년 365일 하루 24시간.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해서는 안 해요. 역사만 떼어다 붙여요. 그것이 카이로스 시간이에요. 그래서 연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 9절에 이제,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기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이 잡곡이죠. 이거 부자들 안 먹어요. 이거 뭐 힘들어 먹는 거거든. 근데 사실 요새 이런 잡곡이요. 육체는 건강에 좋다 해요. 영양가가 많고 여러 가지 비타민이 많아서. 자, 떡을 만들어 네모로 눕는 날수 곧 490일에 먹되 너는 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 중식 그렇게 밥 한 사발을 3분위로 나눠가지고 적게 먹으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배고프니까 정신 차리지. 그 형무소는 밥을 많이 안 줍니다. 옛날에 요즘은 많이 주지만은 요즘은 마음대로 먹잖아요. 자유야. 그 옥에 갇힌 것도 고통이지만은 밥도 적게 줘요. 그래도 콩밥을 줘. 영양가 많은 것을. 때를 따라 먹고 물도 흰 6분의 1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한 600cc. 하루에 600cc만 먹으래. 물을 마셔. 6분의 1.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떡을 만들 때 사람의 똥을 햇빛에 말리면요. 불 붙어요. 그, 우리 시골에 나무가 없을 때는요, 산에 들어가면 소똥 있죠? 말똥. 그거 주워다 불대에서 소주 끓여요. 아, 불광이고요. 풀 먹은 소똥이 마르면은 불 붙이면 잘 타요. 그 여기 몽골 같은 데 가면요, 나무가 없잖아요. 그러면, 예, 동물들 똥을 주워다가, 연료를 써요. 불잘 탑니다. 그런데 사람의 똥은 말라도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그, 거기다 떡을 구우시니까 떡이 똥내서 나잖아요. 어떻게 먹겠어요? 그게 더 고통. 죄를 지어서 죄 값을 받으라는 거지. 죄 값을 받으라. 응? 앞으로 후산이 반에 떨어지면요. 3년 반 동안 이런 고통을 받을 거예요. 먹는 문제, 사는 문제. 자,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열국으로 쫓아 흩을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그 아술거든요. 이와 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가로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에스겔이가 대표자로서 빕니다. 잘못했어요. 사람 똥은 너무 냄새는 안 되니까요. 소똥으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했단 말이요.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새 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한다. 하나님이 좀 봐줬어요. 그래, 그 사람 똥에 그 냄새 나느냐, 그 죄는 많이 짓지 않느냐. 그럼 네가 이렇게 비니께 내가 사정을 봐서 소똥으로 바꿔줄게. 참큰 복을 받았습니다. 소똥이 훨씬 좋아요. 사람 똥보다가요.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왜 하나님 백성이 아브라함의 자손들, 복된 자손들이 이렇게 고통받느냐? 이것이 조상의 죄가 내려와서, 선악과가 내려와서 꽃이 폈다. 앉은 죄가 없다. 몸의 요구를 다 들어줬다. 뭘 먹자, 마시자, 잘 즐기다. 그래, 하나님 영광을 안 돌리고, 지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영광을 받았다. 그렇게 고통받아야 되잖아요. 그 이런 구약시대에 예언이 성취가 되는 데는 사람이 소똥 구워 먹다 구원 받습니까? 고통 못 받았지. 그래서 예수님이 올 때에 너희들이 어떤 상태냐? 이 소똥 먹은 소똥에 떡 구운 놈들아. 그 말이거든요. 그게 내가 대신 죽어줄게. 나를 믿어봐. 얼씨구 좋다. 그래서 이런 엄청난 죄 가운데 빠져서 고통받은 인간들을 예수님이 단번에 나가 해서 해방시켰단 말이요. 그렇게 율법의 고통이 예수로 성취가 완성이 돼서 복을 받게 됐으니 아담부터 죄 짓고 잡혀가고
소똥에 떡구멍 사람들이 예수 믿고 이제 쌀밥 해먹고 어? 물도 마음대로 마시고 복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응? 여러분 형무소 갔다 와야요. 죄값은 알지요. 형무소 바깥에서는 죄가 몰라요 뭔지요. 어? 근데 형무소 갔다 나오면 또 죄지요. 왜? 할 일이 없으니까 배고프니까 형무소가 밥 주거든. 어. 세상 그런 것이고 육적은 영적으로 고통에 빠지면요. 정말 심신이 피곤하고 영적도 육적도 고통이 있지만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 자유카리 자유를 얻으면요. 만사형통이요. 조금만 기다리면 새 시대 몽시에 가잖아요. 그렇게 예수로 자유 얻은 사람은 이 땅을 낙은의 길로 가는 거예요. 왜? 목적지가 달라. 예수가 목적지요. 주가 인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 아니고 저주고 예수가 없으면 저주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복의 근원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6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경급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민답 중에 물을 대어 마시다가 떡과 물이 결핍하여 피차에 민답하여 하며 그 제약 중에서 세패하리라. 그게 육체는 먹고 마시는 게 문제거든요. 그게 결핍이 된다. 핍절된다. 없어진다.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자식을 잡아먹어. 양식이 없으니까. 해가서 삼장에서. 그렇지요? 앞으로 수성통제 빠지면 흉년이 와요. 이 지구 땅에. 비가 안 내리고. 그러면 공산당도 할 수가 없어. 공산당 놈도 죽게 생겼어. 굶어서. 그렇게 교회 죽적이 잡아놓고 먹을 주겠어요? 조금씩 주겠지. 북한에 같이 배급 정도로. 배급. 북한에 뭐, 양식을 뭐, 800g 준다는데, 남면이 한 개가 몇 g이요? 600g이지. 그거 800g 어떻게 하루 살아? 청년들 남면 10개 끓여 한 걸 다 먹는데. 그렇게 현적으로 보고 있잖아요. 북한에. 그래, 북한에 얼마나, 살기 힘들게 탈북하잖아. 목숨 걸고. 안동아 건너간다. 근데 옷 입고 안고 암도강 건너가는 거죠. 그 중국 가면 또 잡히면 또 돌아와서 죽고 목숨 걸고 그 탈북자가 2만 명 넘어 지금 그저께 파주에서 탈북자들이 응? 전단지를 만들어서 김정일 사진 크게 해가지고 고북포에서 들어가서 날렸어. 북한 가라고 김정일 독재한다고 그래서 경찰이 막아서 하지 마라. 응? 예, 국가적으로 못하게 되겠다. 그래서 탈북자들이 답답하니까 그 북한에서 오라고 이쪽 오라고 응? 그래 전단지 보냈는데 응? 답답하니까 그 북한 공산당 통치를 받아본 사람은 정말 지긋지긋하다. 남한에 와보니까 막 천국이다 이 말 천국이다. 응? 그렇게 똑같은 땅에 살면서 같은 시대에 정치가 다르니 고통이다. 그게 수정통치는 바로 북한 정치다 그 말이야. 북한 정치 그런 정치를 받게 된 3년 반 동안 그만 좀 봅시다. 28자입니다. 하나님 완전 계약은 성경입니다. 성경이 일전도 변창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완전 계약 변함없이 이루어지니 나의 소망 완전하게 이뤄지는 그날에는 기쁘고 즐거운 완전한 식 완전한 몸 주님께서 주실 때에 나에게는 완전함이 크고도 영원한 주의 영광 누리리라 하나님의 영원한 것 네게 주고 내게 주리
모든 것을 주고 싶어 하는 사람, 기쁘고 즐거운 완전한 식, 완전한 몸, 주님께서 주실 때에 나에게는 완전함이 그거로 영원한 주의 영광 누리리라. 하나님의 강권 역사 너에게도 나에게도 주의 기도 성도 기도 합하여서 이루어지니 기쁘고 즐거운 완전한 식, 완전한 몸, 주님께서 주실 때에 나에게는 완전함이 그것도 영원한 주의 영광 누리리라. 주의 나라 들어가서 너도 나도 누려보자. 너의 영광, 나의 영광, 행한 대로 받으리라. 기쁘고 즐거운 완전한 식, 완전한 몸, 주님께서 주실 때에 나에게는 완전함이 그것도 영원한 주의 영광 누리리라. 아멘. 기도 올립시다.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려고 만대를 정하셨나이다. 야곱을 택하여 복수시되 하늘 복을 채워서 함께 살자고 이 땅이 더러워졌으나 다시 고쳐서 새하늘 새 땅을 만드시고 야곱도 다시 창조해서 죄 없는 몸으로 만들어서 영생 복락을 함께 누리게 되었나이다. 이제 말씀 알았으니 이룰 때까지 참고 견디고 시키는 대로 다시 예언하고 증거 마치고 하늘로 갈수 있도록 강권 역사를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